반응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안 왔을 텐데, 안 그래? 어쩔 수 없었어. 네가 반응하는 바람에 너 이제 아까 잠 재우고 데려온 거야. 어떻게? 편히 있을 자리지. 괜찮으니까 가만히 있어. 움직이면 더 안 좋아. 알겠지? 자, 오늘은 어떤 걸 해볼까? 이칼로. 입에 그을 거야. 그어서 안에 있는 뭘 꺼낼 거야. 뭘것 같아? 어? 네 몸속에서. 심장, 간, 폐, 콩팥, 네 몸에서 뭘 꺼낼 것 같아? 섬뜩해. 그렇게 섬뜩해 할 필요도 없는데 왜 그러지? 안 그래. 넌 그냥 요리치일 뿐이야. 알아? 너 같은 인간은 죽어도 마땅해. 왜? 너 같은 인간들 때문에 피해본 동물들은 어떻게 생각할 건데? 아무런 죄도 없는 동물들이 인간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배신하고 이런 걸 보면 인간의 이기주의가 너무 생각나서 말했지. 안 그래? 너도 안 그러냐고. 솔직히 길 위에 있는 동물들이 무슨 죄야? 그저 길 위에서 살아갈 뿐인데. 죄 없는 개고양이가 처참하게 죽어 있는
어느 쪽이든 상관없어. 안 그래? 너네들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동물들이 몇 정도일 것 같아? 적어도 수천 마리에서 수백 마리. 자신만 살겠다고 내팽개치고 희생양 만들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. 당연히 안 되지. 내가 잊었어. 설마 다른 이유로 내려왔을까 봐. 내가 데려온 이유는 오직 나 이혼이 식재료 쓰려고 데려온 거지. 다른 이유 없어.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데? 왜 달려? 너네들이 살 자격이 있어. 동물한테 그랬는데. 난 동물한테 그런 인간들 제일 싫어. 왠줄 알아? 쓸모없는 것 같잖아. 아참고. 이제 슬슬 한번 꺼내볼까? 칼로 어디부터 자르지? 어디부터 자르게 하지?
지 말라고 살려달라고 살려달라 아직 여기 있어 지금도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벌벌 떨잖아. 시간이 없어. 산다고 하니까 겁먹었어. 그렇게까지 겁먹을 필요 없어.
버틸 수 있으면 버텨봐. 언제까지 버티나. 아마 볼 테니까.